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2월 18일 시장 특징 한번 같이 알아볼 텐데요. 크게 이제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하고 그리고 5G에 대한 부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오랜만에 또 이렇게 이제 시황으로 만나 뵙는 것 같은데, 이번 주에 저희가 따로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료 교육이 있었고, 그걸 이제 진행을 한다고 제가 이제 시황 자체가 며칠 이제 업로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제 뭐 여러분들 덕분에 충분히 또 좋은 교육을 또 했어요. 피곤하긴 했지만 열심히 이제 교육을 또 준비를 했고, 그래서 제니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한 11시 반 정도에 이제 마감이 됐는데, 예상시에 원래 10시였는데 좀 오버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이제 끝났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다시 우리가 또 시황 공부를 또 해야겠죠. 그래서 오늘 5G 관련주가 또큰 폭의 상승세를 좀 보였는데요. 뭐 공개 방송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월요일부터 이 W자 반등이 나타나면서 오늘 또 강한 상승을 좀 붙이는 모습이었고, 그 부분 좀 중점적으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전반적인 시장 자체가 오늘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도 1.5%가 빠졌고, 코스닥도 오늘 1.2%가 빠졌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꾸준히 이제 흘러내리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타나면서, 좀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좀 실망하는 그런 하루가 진행이 됐고요. 수급을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일단은 27일, 18일, 전일과 오늘 마찬가지로 하락폭이 이어지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볼수 있고,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이 이제 3180포인트, 3180포인트에 대한 저항이 상당하다. 쉽게 이 포인트가 현재 고가권이 돌파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고가에 대한 저항 구간이 지금 있고, 또 저가 같은 게 저가에서는 또 받아주는 물량이 존재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면서 수급을 보더라도 현재 외국인들이 18일과 17일 양일간 지금 매도가 지금 연출되고 있고, 마찬가지로 기관에서도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금융 투자에 대한 매도세가 강하게 나타났고, 우리가 이 연기금이 지금 꾸준한 매도세가 나오는데, 사실 이 연기금이 지금 현재 포지션 자체를 다시 재정립하려면 이제 3월 달은 돼줘야 되거든요. 그전까지는 2,500선에 대한 매도가 잡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3,000포인트 이상이죠. 그런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적어도 3월 달은 돼야지만 우리가 연기금의 매수가 조금 빨간색으로 물드는 것이 그때쯤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예상을 해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일하고 오늘 마찬가지로 개인들에 대한 매수가 들어왔는데, 전일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있었지만 오늘은 매도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기관도 양매도가 지금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양상이고,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저가 매수, 저가 매수와 또 최근에 시장 분위기 자체가 단기 트레이딩이 상당 부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급등락이 많이 나타나는 시장이거든요. 그리고 대형주는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봐야 될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시장 자체가 뭐 이렇게 흘러내리는 시장이보다는 좀 자리를 잡으면서 다시 한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수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하방 경직성은 나올 수 있다. 오늘 특징 두 가지, 장기 국채 금리하고 5G에 대한 얘기도 한번 풀어보겠는데요. 일단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 상의를 같이 한번 보시면, 우리가 오늘 신세계에 관련된 신세계 종목군에 많은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실적에 대한 이슈였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현재 분할에 대한 이슈가 있거든요. SK하이닉스 관련해서 분할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적인 이슈가 좀될수 있다.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 요번에 적자를 기록을 했었는데요. 29년 만에 적자라고 하죠. 그만큼 상당한 적자를 기록했는데, 반대로 또 바꿔 생각하면 이번이 그만큼 특별한 하락이 나타났다라고 또볼수 있죠. 그 바닥에 대한 신호로 또볼수 있는 자리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시젠, 뭐 다날, 그리고 콜마, B&H, 서진시스템, 박셀바이오 이런 쪽에 대한 수급이 좀 들어오는데, 박셀바이오 같은 종목이 지금 오늘 외국인들이 좀 유입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이 지금 현재가 저가 권역이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단기로 지금 주가가 엄청나게 만 원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29만 원대까지 상승을 했으니까 주가는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박셀바에 쫓아가면 박살납니다, 여러분. 조심히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주식이 무서운 것이 이 주식을 통해서도 지금 현재 드러나고 있는 과정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연기금에 대한 순매수를 보더라도 아모레퍼시피, 그럼 OCI, 자, OCI가 얼마까지 간대서 결국에는 12만원 이상까지 올라오죠. OCI가 올라오는 모습이고, 지금부터는 현재 이 OCI 같은 경우에는 물량을 조금 소화하는 과정이 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물량 소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럼 호텔신라, 뭐 신세계, 삼성생명, 이게 대부분 연기금은 저가 매수를 좀 유입을 하는 단계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빠져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저가 매수가 유입되는 것이 연기금의 지금 운용 스타일이었다, 그렇게 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오늘 콜마 B&H 같은 경우에는 앞서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도 들어왔었는데 지금 기관에 대한, 연기금에 대한 매수도 지금 오늘 유입되는 움직임이었어요. 메가스터디 교육, SK 머티리얼즈, 삼성대학 순으로 오늘 매수가 유입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보면 지금 5G 관련주에서도 이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지금 일부 유입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서진 시스템에 대한 매수가 좀 들어왔던 분위기였는데, 자, 우선 장기 국채 금리부터 우리가 한번 같이 보면, 지금 장기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미국장이 하락했다,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만큼 이제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장기 국채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단기보다 장기는 항상 높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제 이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금리라는 것이 이자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단기로 우리가 1년 맡기는 거하고 10년 맡기는 거하고 두 가지에 대한 이자는 누가 뭐가 더 높아야 되겠어요? 당연히 장기 10년 맡기는 이자가 더 높아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제 역전될 때가 한 번씩 생기거든요. 역전될 때 우리가 이제 R의 공포라고 하죠. 자, 현재는 이제 장기 금리 자체가 다시 한 번 더 격차를 벌리면서 올라갔는데 이것도 지금 주식시장은 문제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느냐라는 건데요. 자, 일단은 장기 국채 금리가, 장기 금리가 지금 상승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투자를 하라고 유동성을 키워놨던 것이 다시 한 번 더 국채 쪽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우려감이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일이 크게 두 가지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달러를 지금 현재는 경기 부양책을 꾸준히 써왔기 때문에 이 경기 부양책에 의해서 달러가 약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시 한번 더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겠죠. 왜냐하면 국채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 그 이자에 대한 부분 자체에 투자를 하는 개념이 또 생기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강세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달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투자에 대한 퍼져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국채금리 자체가 상승을 하게 된다면 다시 미국 본토로 돈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흥국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에 대한 자금이 다시 한번 더 유출될 우려감이 존재를 한다. 그러니까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틀 연속으로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이런 부분도 지금 현재 국채금리와 일부 연관될 가능성이 있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뭐 현재까지 오늘 같은 경우 다시 한번 더 국채금리가 하락을 하는 모습이 또 나타났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했을 때 지금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너무 이 장기 국채금리에 대한 부분을 과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 그냥 정상적인 움직임 안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만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유동성에 대한 힘이 지금은 전 세계적인 상승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지금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조정폭이 일부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으로만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5G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자, 5G가 오늘 이슈가 됐던 것이 바로 미국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버라이즌에 대한 투자를 이루었다라는 이슈였어요. 자, 워렌 버핏이 다들 아시죠? 버핏 할아버지,
버핏 할아버지가 이제 애플에 대한 주식을 줄이고 버라이즌에 대한 주식을 늘렸습니다. 자, 이 버라이즌은 미국의 통신사예요. 통신사인데, 자, 버라이즌 왠지 좀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이 버라이즌이 어떤 회사냐, 우리 요거는 작년의 뉴스인데요. 작년에 삼성전자에게 세계 1위 통신업체인 바로 미국의 버라이즌과 8조 규모의 장비 공급 계약을 맺었다. 어떤 장비? 바로 5G 장비 공급 계약을 맺었어요. 자, 밑에 뉴스를 보면 네트워크 장비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5G 네트워크 시장에서 리더십을 확인했다. 원래 이 버라이즌이 누구에게 가장 많은 거래를 하고 있냐면, 자, 노키아 아시죠? 노키아와 거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일부를 삼성전자가 작년에 가져오게 되었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5G 관련주들이 반등을 나타내는 그런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버라이즌에 대해서 버크시 해스웨이가 또다시 투자가 들어갔는데, 자, 2021년도 5G는 바뀔 수 있다 없다, 바뀔 수 있는 과정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자, 월요일날 공개 방송할 때 제가 5G 관련주들이 지금 짝꿍댕이로 W자 모양으로 넘어가는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했죠. 오늘하고 어제 이 5G 관련주가 오르면서 지금 상당 부분 또 상승세 좀 붙이고 있는 양상이에요. 오늘 시장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자, 이 버라이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미국 내 다운로드 속도를 좀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자, 버라이즌은 이미 지금 투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요거는 다운로드 속도고, 자, 이거는 이제 업로드 속도예요. 현재 다운로드 속도 자체가 다른 AT&T나 또 T모바일에 비해서는 훨씬 더 빠른 속도를 나타냅니다. 주요 다섯 개 도시 평균적으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AT&T나 또는 T모바일과도 거래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버라이즌이 이만큼에 대한 속도가 나오는 데 비해 아직까지 AT&T라든지 T모바일은 그렇게 속도가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서 5G에 대한 미국 내 투자에 대한 가능성은 여전히 높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것이, 자, 작년에 2020년도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일단은 여기에 보면 주파수 경매 내역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12월 달 아니고 이제 1월 달에 진행을 해서 이제 이것도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미국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에서 이제 중대역이라고 해요. 중대역이 뭐냐면, 이 중대역에 대한 주파수를 어디에 쓰느냐, 바로 5G를 송출할 때 씁니다. 5G에 대한 주파수 경매, 우리가 이제 중대역 주파수를, 자, 여기에 대한 주파수를 올해도 경매를 한다고 했어요. 중대역 주파수를 경매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5G에 대한 서비스를 더욱더 확충하겠다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측면 자체를 봤을 때 미국에 대한 수혜도 가능하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이 여전히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중국의 하웨이를 여전히 지금 미국이 때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사이익은 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그러나 지금 삼성전자발 관련해가지고 이 5G 통신 장비에 대한 움직임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그러면 이 5G 관련주들도 우리가 한번 같이 보면 좋은데요. 자, 일단은 이 5G, 주요 5G 관련된 기업들인데,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라 했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안중기를 봐야 됩니다. 안중기. 자, 독립운동은 안중근 의사님이 하셨고, 대신에 5G 누가 한다 했습니까? 바로 안중기가 해요. 안테나, 자, 중계기, 기지국이 먼저 되어줘야 됩니다. 안테나, 중계기, 기지국이 들어가 줘야지만 원스텝이 되고 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무선 통신 장비가 들어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머지 인프라가 이제 더욱더 갖춰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지금 현재 이슈가 되는 것은 바로 안중기입니다.
그중에서도 안테나가 먼저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면 최근에 오늘에서도 그렇고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좋았던 것이 KMW나 에이스테크나 서진이나 오이솔루션 쪽이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좋았어요. 그런데 에이스테크나 또는 KMW 서진 같은 경우에는 안테나 관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부분부터 먼저 움직인다고 봐야 돼요. 마찬가지로 국내 같은 경우에도 인프라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슈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개기와 기지국 관련주들도 주가에 대한 움직임은 나타날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는 기지국용 안테나 점유율 1위 기업이고,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이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광 트랜시버를 납품하는 기업, 삼성전자에 납품이 들어가고 있죠. KMW 같은 경우에는 무선통신 기지국에 장착되는 부품을 생산한 기업이에요. 마찬가지로 삼성전자하고 관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자, 우리가 주가 추이를 같이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오늘 KMW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MW가 오늘 다시 한번 더 상승을 좀 보이는 양상이었는데 크게 오르지는 않았어요. 다만 지금 다시 한번 더 저가를 조금 올려내는 모습이었는데, 자, 마찬가지로 한 번에 대한 바닥을 다지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추세를 돌려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보면 이 60선에 대한 주봉상 60선에 대한 부분 추세를 여전히 지켜가는 움직임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지금 자, 이런 삼각수렴 형태에 대한 이후에 주가에 대한 변화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자리고요. 자, 에이스테크. 자,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는 먼저 돌려서는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다시 한번 더 원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쌍바닥 이후에 고개를 다시 한번 드러내는 모습이거든요. 자, 지금 현재 있는 여기 이 나오는 이 자리에 대한 박수권 하단을 좀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상단부터 이제 떨어지는 이런 형태에 대한 지금 삼각수렴 형태에 대한 움직임이 드러날 수 있죠. 자, 역삼각수렴 이후에 이번에 딱 돌파가 나와줘야 되는데 돌파가 안 나오게 된다면 추가적인 하락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재는 시장에 대한 분위기상 돌파에 대한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 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자, 마찬가지로 이제 서진 시스템도 봐야겠죠.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자, 기지국 장비 그리고 안테나 기지국 장비용 납품이 이루어지는 기업입니다. 자,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똑같죠. 앞서 봤던 우리가 에이스테크와 마찬가지로 지금 다시 한번 더 원, 투, W자가 지금 나오고 있는 과정이에요. 자, 앞서서 봤던 우리가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원, 투,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저가를 올리면서 넘어가는 움직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RFHIC도 같이 보겠는데요. 자, RFHIC도 어때요? 자, 마찬가지 지금 현재 여기서 한번 바닥을 다지고 원 이렇게 돌려내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과정이죠.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관련해 가지고 중소형 업체들도 많이 움직이는데, 뭐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하웨이 관련해 가지고 또 반사 이익을 또 보는 기업입니다. 초저연 스위치가 또 이슈가 될 수 있고, 자, 이렇게 원, 투, W자 또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솔리드. 예전에 솔리드 가수가 유명했었는데, 그죠? 자, 마찬가지로 원, 투, 이렇게 돌리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5G 관련주들이 대부분 다 비슷한 움직임에 대한 그 동조화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동조화가 나타난다는 것은 이 업황 자체가 바뀌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죠? 지금 봤던 게 다 그렇게 움직이지고, 원, 투, 이렇게. 자, 지금 이런 기업들도 함께 눈여겨봐야 되고, 우리가 좀 더 뭐 코이버 이런 것들도 좀 작은 기업인데 이런 것들도 지금 뭐 원, 투 똑같은 방향성을 다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지금 5G 관련해 가지고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또 마음고생이 또 많았던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상당히 마음고생을 또 하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언제 사야 될까 계속적으로 이제 지켜보면서 기다렸던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이제 이 5G 관련해 가지고 다시 한번 더 봄이 오면 3월달 정도 되면 다시 한번 더 집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거기 다시 한번 투자에 대한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 5G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더 시세를 붙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요 종목도 이제 삼지전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지금. 자, 이런 기업들도 지금 다시 한번 신고가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중계기 관련 업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지금 이 5G는 뭘 봐야 된다? 안중기를 먼저 봐야 됩니다. 제가 한때 또 5G 아버지였지 않습니까? 자, 안테나, 중계기, 기지국, 요거 꼭 기억을 하시면서 요 기업들 위주로 먼저 꼭 살펴보자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면서 요 그림은 필요하신 분들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뭐, 이노와이리스도 잠깐 한번 볼까요? 이노와이리스하고 와이소를 안 봤네요. 이노와이어리스 같은 경우에도 자 똑같죠. 모양 자체는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원, 투 바닥이 형성될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20주선 자체를 이제 좀더 돌파를 했느냐, 아니 좀더 낮게 형성되어 있느냐, 뭐 그런 차이점이 조금씩 나타난다고 좀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와이솔도 지금 똑같은 모양새를 유지를 해내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종목분들 참고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제 5G 관련 종목군까지 한번 알아보셨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5G에 대한 수급이 지금부터는 바뀔 수 있다. 저는 그런 긍정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 5G 들고 계시느라 고생 많으셨던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자, 힘내시고요. 이제는 간다. 삼성전자발 투자에 대한 포인트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이 5G에 대한 확장성을 기대해 보자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여러분들에 대한 좋아요와 구독하기가 큰 힘이 됩니다. 제가 모든 방송국에서 최고의 수익률을 거뒀던 전문가인데요. 지금 이제 한국경제TV에서 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송도 참고하시고 유튜브 이상루의 빨간 주식도 좋아요와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